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온 존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의 치료를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담당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것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심과,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과,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모든 구속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영원한 효능 있는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여, 이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은 성류의 땅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누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류는 생명의 충만,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생명의 풍성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씨가 가득한 익은 성류는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하며 아름답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이것이 성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른다면 우리가 성류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분께 다스림 받고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시다는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께 우리 전 존재를 집중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실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강할하시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며 광대하신 그리스도로 조미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조미하신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지며 침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그리스도로 점유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겉옷의 옷단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 겉옷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 인성에 있어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실로 만들어진 성류의 의미입니다. 교회에는 생명의 충만을 표현하기 위한 인성이 있고 금방울 소리를 내기 위한 신성도 있습니다. 생명의 충만은 교회의 인성 안에서 표현되지만 경고의 음성은 교회의 신성, 금방울 안에서 표현됩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의 충만의 표현을 갖고 그런 다음 금방울 소리, 곧 교회의 신성에서부터 나오는 말씀하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성 안에서 표현된 생명의 아름다움과 금방울에서 들리는 신성한 소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의 표시입니다. 성전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를 두르고 있는 성류 200개는 생명의 풍성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얽혀있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의 풍성을 200배로 표현을 합니다. 노선 심판을 상징하고 격자 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는 얽혀있고 복잡한 상황을 상징하며 백합화 모양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류는 생명의 풍성을 상징합니다. 100개의 성류마다 96개의 성류는 대기를 향하여 드러나 있었고 4개는 덮여 있었습니다. 생명의 풍성의 표현은 영원토록 완전하고 부활의 신선함 안에 있으며 그 영 안에 있습니다. 100개의 성류마다 4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와 타고난 생명과 자아가 반드시 감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사라질 때 우리는 96개의 성류, 곧 영적인 공기의 실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표현을 갖습니다. 아가에 따르면 성류는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과 관련하여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 3절 하반절과 6절 7절 말씀은 노을 뒤 그대의 뺨은 성류 한쪽 같다오. 아가서 6장 11절 말씀 나는 경과 가수원으로 내려갔어요. 골짜기의 싱그러움을 보려고 포도나무 음이 돋았는지 성류나무 꽃이 피었는지를 보려고요. 아가서 7장 12절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포도나무 음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성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아가서 8장 2절 하반절 말씀 내 성류즙으로 만든 향긋한 술을 드시게 하렴만. 아가서 4장 13절 상반절 말씀 그대의 새싹들은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성류 가수원 그리스도의 누림이 되는 그분의 연인은 속생명의 가장 표현인 다채로운 색과 성숙한 생명의 풍성한 표현인 다양한 향기를 지닌 온갖 식물이 자라는 잠긴 동산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이제 생명에 있어서 풍성하여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도록 자양분을 공급하고 신선하게 하는 열매를 산출하며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아름다운 색채를 띱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누림으로 탁월한 미덕들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신성한 생명의 여러 방면으로서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에 풍성한 소산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생명은 속에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며 경건은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생명은 내적인 에너지, 본내적인 힘으로서 외적으로 경건을 산출하며 이 경건은 영광으로 인도하고 또 영광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생명의 모든 것을 포함한 씨로 여겨질 수 있으며 사랑은 생명의 씨가 완전히 발전한 열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라는 씨로부터 시작하여 믿음과 지식이라는 뿌리들과 자제의 줄기와 인내와 경건이라는 가지들을 거쳐서 형제의 사랑과 신성한 사랑의 꽃과 열매에 이르는 생명의 충만한 발전과 성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성류가 되게 하시는 주님, 성류의 땅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림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여 강대하신 그리스도를 성류의 땅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작하고 체험하고 누릴 때 주여 우리 존재가 주여 제사장들로서 주여 성류와 금방울을 주여 체험함으로 조성되고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음을 교회 생활 안에서 표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라 주여 성령의 주여 두 기둥과 같이 주여 성류 기둥마다 성류 200개의 풍성한 표현을 갖는 주여 그러한 교회 안에 기둥들로 주여 자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의 풍성을 나눔으로 주님과의 신성한 사랑의 교통으로서 주여 우리의 체험이 점점 자라고 주님의 신성한 본성을 누림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그러한 주여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교통과 주여 이러한 신성의 주여 자랑과 주여 충만한 성숙으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주여 아름다운 연인들로서 신부들로 예비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 드립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